우리는 지금 신후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본분을 맡았는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거 말이죠.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죽었다 살았다 얘기하죠. 고라니가 죽었다 또는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 또는 사법정의가 죽었다 그런 말을 하죠. 교권이 무너졌다, 양심이 살아있다, 시민의식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왜 그래요? 사람은 같이 사는 존재이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힘을 모으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우두머리 집단, 영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동체가 해체되면 사람 개인이 남지요. 개인이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일 먼저 먹을 것 사재기하고요,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민주주의, 양심, 정의, 시민의식, 교권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가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감시하기도 하고 제도도 정비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자들이 다스리던 세상에서부터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또 선출된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그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지원은 일을 잘하라고 하는 거지요. 동시에 그들을 감시하기도 하지요. 시민단체 그리고 제도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본 소감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자주 보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커피숍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날치기 당할 염려 내지는 물건을 잃어버릴 염려가 적은 나라.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다른 선진국보다 이런 면에서는 더 안전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역할을 맡은, 책임을 맡은, 권한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 사회가 보존될 수 없으니까요. 엊그저께 영화를 봤어요. 서울의 봄.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죠. 어우, 너무 리얼해가지고 참 눈물도 안 나왔어요. 이 서울의 봄 이 영화는 군대 내에 있는 사조직, 그 사조직이 하나,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하나 이렇게 건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사적인 유익,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거예요. 그 사조직 때문에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지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지럽게 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한을 가진 사람,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사용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조직이나
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한다면 아마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겠지요. 우리들의 임무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동구청의 공직기강이 잘 확립돼서 누구든지 성동구청을 보고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신앙에 대한 평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가치죠. 그 가치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살아있기도 하고 죽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게 하려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회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피차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뭐냐, 우리들이 어디에 있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 여러분,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될 만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곳은 지금 시온산입니다 이 말은, 아, 우리는, 우리 신회에는, 우리 구청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모델이 되는 공동체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겠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말 역시 예루살렘도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겠죠. 또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 앞에 있는 거겠어요?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돕는 역할, 우리를 돕는 역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만 천사 앞에 우리가 있다는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와, 천사들 많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장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구별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의인의 영들 앞에, 예수님 앞에, 피 앞에. 이 말씀들은 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 하면요, 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렇지, 우리가 이런 존재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는 사람들은,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해야지?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다듬어진 민주주의는 아름답게 꽃피듯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잘 세우려고 지도자들이 노력하고 구성원들이 노력하면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지 않으면 살아있다 하지만 사실은 죽은 신앙이 되죠. 우리 성동구청, 기독신호회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의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군대가 필요했지만 그 군대를 거느릴 한 사람의 지도자 다윗이 필요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본 영화에서 하나웨라고 하는 신군부가 결국 승리했죠.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군사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대항한 사람이 없었다면 신군부의 일은 성공한 쿠데타로 영원히 기록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목숨을 건 사람들의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후에 군사 반란으로 정죄되고 또 법정에서 선고되고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느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구성원이 다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그 소수의 한 사람, 그 베들레헴의 목동 같은 다윗 같은 한 사람, 이 심령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한 사람,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을 우리들은 이렇게 배를 곪고 이 예배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적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우리는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약 성도들이 고백했는데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소개해 준다면 구약의 신자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여러분 모두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숙제처럼 내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잘 보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기도문을 가르쳐 드린 뒤로 지금까지 계속 저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또 에덴의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셔서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제 앞에. 그리고 나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시작.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주기도문보다 더 짧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근무하다가 마음에 용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딴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든지 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있다는 말은 구약의 신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지성소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항상 내가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는 믿음, 고백,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갈고 닦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조약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올 때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차 속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오늘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드렸죠? 그랬더니 글쎄 이렇게 다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3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는 이사야입니다. 두 사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산다면 여러분의 사무실은, 여러분의 책상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 곳이나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세우신 그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이 그런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떡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각 자리에서 소임을 감당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대하기 위하여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지혜가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때 받은 힘과 지혜와 용기로서 우리들이 서로 손잡고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선두에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